다음 주제는 투플입니다. 투플. 네, 진짜. 이 투플 우리가 다른 언어에서 봤던 투플하고 어떤 점이 비슷하고 다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플은 이렇게 괄호로 표현되어 있어요. 리스트는 뭐였죠? 리스트는 앵글드 브라켓이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아니죠. 이게 리스트죠. 그죠? 이건 리스트 익스프레션. 리스트 익스프레션도 앵글드 브라켓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앵글드 브라켓입니다. 근데 투플은 괄호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괄호로 다 표현을 해요. 그죠? 괄호로 표현하고 그리고 상당히 또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자, first, FST 하는 거는 첫 번째 투플에서 첫 번째 걸 뽑아내란 말입니다. 그래서 8이 떨어져 나오는 거고 second는 두 번째 거고 그죠?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데 리스트와 투플의 차이점은 또 투플은 기본적으로 두 개가 이렇게 쌍이에요. 세 개가 있는 건 트리플, 네 개는 포투플 이렇게 되는데 일단 기본은 두 개입니다. 두 개가 쌍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리스트와 달리 요 타입이 달라도 돼요. 지금은 두 개가 다 정수, 인티저입니다만 여기는 문자열 스트링이고 불린이죠. 그래도 됩니다. 리스트는 그게 안 돼요. 리스트는 반드시 같은 타입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집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집은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요 리스트 두 개를 받아서 첫 번째 것과 첫 번째 거, 두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해서 투플로 리턴합니다. 이렇게 그게 집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보다시피 얘의 원소의 개수가 얘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면은 없는 거는 무시하고 있는 것들만 표시합니다. 기본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1s부터 점점 돼 있고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는 무한입니다. 무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겠죠. 근데 리스트는 뭐예요? 해스컬은 안 그래요. 그렇지 않고 얘는 이 경우에도 필요한 만큼만 뽑아서 쓰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네 개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루프에 빠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입니다. 여기 이렇게 A, B, C라고 하는 이 삼각형입니다. 한 변이 A, 또 다른 변은 B, 그 다음 변은 C예요. 여기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C 제곱이 되는 것은 직각 삼각형이 되죠. 그죠? 세 내각 중에서 하나의 각이 90도인 경우.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변의 길이가 될 수 있는 것은 1에서 10cm까지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A도 1에서 10cm까지의 길이 가능하고 C도 1에서 10, B도 1에서 10입니다. 그럼 가능한 모든 삼각형의 조합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얘가 1cm, 얘는 2cm, 얘는 3cm인 경우도 있겠고 직각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직각이 아니라도 어떤 형태의 삼각형이든 간에 가능한 얘가 1에서 10이고 얘가 B도 1에서 10이고 C도 1에서 10인 그런 가능한 상태에서 도출될 수 있는 삼각형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직각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그것을 리스트 익스프레션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퀴즈도 또 하나 더 있어요. 다른 퀴즈는 뭐예요? 직각 삼각형. 그 중에서 직각 삼각형이 되는 것을 한번 골라내 보시기 바랍니다. 해스케일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퀴즈를 달게요. 이번에는 세 변의 길이의 합이 24가 되는 그런 직각 삼각형의 A, B, C 각각의 길이를 해스케일 언어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잠시 멈추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셨으면 밑에 같이 보겠습니다. 삼각형을 구하는 건 간단하죠. 밑에 나와 있죠? 리스트, 리스트, 리스트에서 여기는 뭐예요? 트리플이죠. 트리플을 구하면 됩니다. A, B, C. 그죠? 그러면 가능한 모든 삼각형이 구해질 수가 있죠. 다음에 직각 삼각형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뒤에다가 프레디킷을 하나 달아줘야겠죠. 어떤 프레디킷을 달아줘야 될까요? 이렇게 달아주면 되죠. A제곱, B제곱이 C제곱인 경우 그 경우에 A, B, C를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B변에 합이 되는, 합이 24가 되는 거 그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프레디킷을 하나 더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자,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넣으면은 이렇게 Let, Right Triangle 이렇게 A, B, C 나왔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 지금 변수를 시작한 거예요. let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ES6에서 자바스크립트 공부할 때 그때의 let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역시도 스코프입니다. 범주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고 거기다 값을 할당한 거고 연속으로 불러드릴 때는 그대로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러면 값이 딱 넣게 됩니다. 그죠? 요 두 개의 경우가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만약에 빗변의 세 개의 합이 24가 되는 거 요걸 구하려고 그러면은 다시 바꿔주면 되겠죠. 요 식을 다시 let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right triangle 녀석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ABC 합계가 되는 것이 24가 되는 거 잘못했네요. 아 그렇죠. 이게 빠졌네요. 요 싱글 커트 그러면은 하나 딱 떨어져 나옵니다. 싱글 커트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건 별 그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름입니다. 그 똑같은 변수 이름을 지정한 때 그냥 다른 문자열과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얘는 싱글 커트. 그렇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스킬에서는. 라이트 트라이앵글 첫 번째 문제 썼으니까 이거랑 다른 것을 그냥 이름을 지정해 준게 요거입니다.